저번에서 산이는 세월이 흘렀어도 사별한 덕임을 잊지 못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된다. 아울러 산이는 세월이 무색한 듯 건강이 악화된 나머지 힘없이 병상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게 되는데 전하,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잠시 나가 있거라. 혼자 있고 싶구나. 왜 하필 신첩이 옵니까? 그게 무슨 소리지? 세상에 여인은 많습니다. 가문과 학식, 인품, 모든 것을 갖춘 여인도 많은데 왜 하필 저였습니까? 다른 그 어떤 여인도 네가 될 수는 없으니까. 덕임아, 나는 내 전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너를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 다른 이는 필요 없어. 오직 너여야만 해. 나쁜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너 여기 있구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종일 제 무릎을 베고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산이는 꿈인 듯 현실인 듯 혼동하게 되고 마치 데자비처럼 처음 본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제 가보셔야죠. 그래. 덕임아. 예, 전하. 난 끝까지 지켜낼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겠으니 어서 가시옵소서. 정말 늦으셨다니까요. 덕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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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임아. 그렇게 산이는 비로소 덕임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사별한 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현실처럼 느껴지는 덕임을 바라보면서 산이는 원통하고 애달픈 그리움의 눈시울이 한없이 붉어져만 가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꽃이 피었다. 전하,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겠지요. 별 땅의 꽃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신 이후 처음이야. 그 나무는 다시 필 것이 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시 괜찮아지겠지요. 전하와 함께 꽃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혹시 소인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너에겐 보여주고 싶어서. 전하께서 아직 동궁이시고 제가 궁녀였던 시절처럼. 너에겐 들려주고 싶어서 이 꽃을. 모든 게 다 괜찮았던 그 여름날처럼. 갑자기 꽃 구경을 하시옵니까? 꽃이 다시 피었구나.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덕임아. 예. 오랜 세월이 흘렀고 가끔씩 나도 잘 모르겠다 생각했어. 네가 정말 그리운 건지 아니면 지난 세월이 애틋하게 미화된 건지. 이제는 안다. 나는 널 그리워했고 너와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했어.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니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해라. 이것이 과거라 해도 좋다. 꿈이라 해도 좋아. 죽음이어도 상관없어. 오직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바랄 것이다. 이 순간이 변하지 않기를.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그리하여 순간은 곧 영원이 되었다. 사랑한다. 처음으로 속이 탄다. 네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너는 멀리 떠났다. 나는 무릇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참 슬프고 애달프다. 앞전에 겪은 일과 비교해도 비교할 게 없을 만큼 슬프다. 그런 나는 왕이기에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너는 진짜 이승을 떠나는구나. 그런데 너의 목숨은 어찌 이리 가느다랗단 말이냐. 편히 쉬어라. 세자를 너희 옆에 있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나는 이제까지도 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걱정짓지 못하고 있다. 슬프고 슬픈 사람의 마음은 메어 있지 않은 것 같구나. 내 천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너를 마음에 두었다. 궁녀에게도 스스로의 마음, 스스로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여야만 해. 허락하소서 소인이 사양할 수 있도록. 선뜻 붙잡지 못할 옷소매 붉은 끝도. 조선 제22대 왕 정조 이산과 의빈 성씨 성덕임에 대한 사랑 이야기. 그런 산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사별하게 되면서 홀로 남은 여생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된다. 반면 덕임은 수많은 유산과 함께 뱃속의 자식마저 잃은 슬픔과 향년 이립을 넘은 넷의 젊은 나이에 작고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된다. 어쩌면 의빈 성덕임이 조금만 더 일찍 승은을 입었거나 건강했더라면 우리 조선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여운이의 히플릭스 옷소매 붉은 끝동을 사랑해주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